한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요, 저희 아내는 준비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할빈에서 무엇이 제일 유명한가를 항상 생각하고는 하는데요, 먹을 거리로는 역시 갈비, 그것도 돼지갈비와 함께 할빈의 유명한 러시아식 소세지라고 하는 홍창을 사러 갑니다. 그냥 돼지갈비를 아무 데서나 사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요, 저희 아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료를 싱싱하고 위생적인 것으로 잘 준비를 해야 음식을 조리해도 그 맛이 살아난다고, 좀 발품을 팔더라도 소문난 곳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다리를 건너 한참 버스를 갈아타고 와야 해서요,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루 날을 잡아 저도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 손예이 신젠 파이구피파라고 써있는 이 창고는요, 냉동 창고인데 이곳에서 아주 신선한 바로 잡은 돼지 갈비를 팔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막 잡은 돼지의 갈비를 이렇게 냉동창고 안에 넣어놓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팔고 있었는데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육류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잡은 것을 냉동창고에 넣고 즉각즉각 파는 이런 곳에서 사면은 품질이 틀림없다는 이웃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오늘은 하얼빈에서 유명하면은 러시아식 소세지, 즉 유럽식 소세지인 하얼빈 홍창을 사러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 와서 발품을 들여서 사가는데요, 그러려면은 아침 일찍 와서 줄을 서야 합니다. 항상 저희가 좀 일찍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오면은 적어도 50m 이상의 줄이 서 있는, 그래서 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 말고도 여러 브랜드가 하얼빈 홍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하얼빈 사람들은요, 유독 지금 우리가 와서 사려고 하는 바로 이 집의 홍창을 선호합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요, 새치기 한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글쎄요, 기도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줄을 세웁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은요, 지금 오른쪽에 그 파라솔 밑에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인 이 홍창을 팔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먼저 와서 홍창을 사다가 다소간의 이분을 붙여서 찾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참 보기 힘든 광경이죠. 정말 유명해지면은 점점 더 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반가운 손님들에게 유럽식 소시지인 하얼빈 홍창을 사서 먹어보도록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